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상담,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오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이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한 가운데 쉬었잖아요. 네, 네.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탐색하면서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려야 되겠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의 두 분 먼저 강승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노재균 부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은 네. 처음 저희가 인사를 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엔 투자라는 프로는 처음이고 네. 3프로에는 몇 번 초대를 네. 해주셔서 아유, 네.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아침엔 투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채권전략 담당하고 있는 강승원 연구원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일 텐데 네. 금리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 관련돼서 또 거시 관련돼서 또 좋은 얘기 오늘 해주실 것 같고요. 노재균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노재균 네. 부장님은 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바로 옆집. NH투자증권 영업부 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노재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집이라고 해요. 가깝다. 좀 네. 자주 좀 오세요. 바로 옆집이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아침엔 포인트 시장 분석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연구원님과 책임 연구원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9월. 9월이죠. 네. 9월 하면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FOMC에서 아, 이제 고금리 에서 서서히 내려오나. 그렇죠. 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나 중요한 지금 기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하 속도 최종 금리 시선이 좀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요 거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채권 보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8월 초에 소유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지난번에 일본이 금리를 처음 올렸을 때는 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었죠?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기억해보시면 시장에서 연준이 연 7번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프라이싱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럼 그때도 미일금리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네. 그때는 사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번에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왜 이번에는 유독 나왔냐? 지난번에 없었고 이번에 나왔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는 시각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엔캐리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조달을 한다라는 거고 네. 조달해서 돈이 될 만한 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조달 비용이 비싸진 건 지난번에 일본이 금리 올릴 때도 그랬어. 근데 그때는 괜찮았던 이유가 조달을 해서 네. 내가 투자하는 대상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면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손 치더라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였을 거고. 근데 이번 국면에서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그 8월 소유 사태 직전에 발표됐던 게 미국의 고용지표가 네.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악화되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캐리로 어떤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든 투자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랑은 간과한 경제가 흔들린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야 조달도 비싸지고 이것도 빠지면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채권쟁이들이 보는 거는 왜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네. 뭐 과거는 아니고 이번에는 투자 대상국의 핵심인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처음으로 짚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도 9월 고용지표가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6일에. 계속해서 네. 고용에 대한 의구심, 네. 고용을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가져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FOMC에서도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 주셨지만 네. 이번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3개월 네. 동안 굉장히 매달 평가가 바뀝니다. 고용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의 GDP의 70%가 소비고 소비의 근거는 벌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모든 분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왜 침착하냐? 야, 벌어였으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6월 달만 하더라도 파월이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 slightly tight 여전히 조금은 강건하다. 상대적 근데 7월 달에 밸런스드 균형되어 있다. 근데 8월 잭슨홀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냉각은 용인하기 어렵다. 맞아요. 한 달 한 달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고용 시장 같은 미국 30조 달러 경제가 고용 시장이 매달 매달 스텝 다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고. 네. 어쨌든 그 근거를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봤더니 연준 입장에서는 꽤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한 달짜리 지표 맞추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야, 이번 달 4.2, 4.3, 4.4 여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보고 네. 트렌드가 위험할 때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트렌드가 안전할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더 공격적으로 네.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트렌드는 생각보다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심성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과 경기면 침체 면에서 네. 좀 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정도는?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 쟤네들은 양치기야. 왜 양치기가 되냐면 저 같은 채권쟁이들조차도 알 정도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면 네. 연준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혹은 재무부가 모르겠습니까? 대개 경우 침체의 위험이 있을 때 대응이 나와서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곧 인하를 할 거고요. 중앙은행은 대응에 나서기가 직전이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변곡점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침체다 아니다가 아니라 침체의 위험은 있는데 다행스럽게 연준이 대응에 나설 거야. 그러면 그 연준의 대응이 충분할까? 정책이 성공적일까? 실패할까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연준을 신뢰해 이런 생각이시라면 오케이. 근데 연준이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저희 물가만 하더라도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 가능성이 생겼고 다행스럽게 그때 맞춰서 연준 대응에 나서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힘 중에 어디가 더 셀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박사처럼 베팅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확률론적으로 사고하고 확률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쟁이 입장에서는 쉬워요. 침체가 오면 땡큐고 연준이 경기 방어를 위해 해주는 게 금리 인하라면 네. 채권쟁이 입장에서 꽃놀이패예요. 침체가 오면 땡큐 아니면 아니어도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니까 위험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부터는 고용시장에 둔화되는 속도와 연준의 대응 이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길지를 점검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채권쟁이들이 뭔가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하고 있어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오면 땡큐가 아니어도 인하를 할 거다. 그런 꽃놀이패 관점에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 위험자산 보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의 힘을 계속해서 경중을 비교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인하라는 관점이에요. 네. 오면 땡큐 안 와도 어차피 인하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25BP냐 50BP냐의 관점으로 보면 네. 이번에 뭐 한 달 한 달 우리가 지표를 맞추는 맞아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4.3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좀 놀란 거는 당연하죠. 3룰이 발동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예상치로 4.2냐 아니면 4.4, 4.5로 가냐 요거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이 변곡점에 있느냐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샘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 지표고 네. 지금 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연실업률. 자연실업률이 뭐냐면 네. 미국 경제의 균형 실업률이에요. 균형보다 실업률이 낮으면 경기가 강건한 거고 균형보다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가 약화되는 거겠죠. 연준이 제시한 숫자가 4.3이었거든요. 네.
본인들이 볼 때 균형적인 수준이 4.3이면 거기부터 올라가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고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번에 4.3을 보고 놀랐던 거는 쌤들도 있지만 네. 연준이 판단할 때 경기가 분명하게 둔화 국면으로 간다가 확실해졌던 거라서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4.2, 4.3 이렇게 나와도 시장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2%가 나와도 방금 말씀하셨던 샘 인디케이터는 더 올라갑니다. 아. 떨어져도. 왜냐하면 이 샘 인디케이터는 직전 12개월 실업률과의 차이 저점 비교인데 이번에 저희가 8월 지표를 보잖아요. 그럼 작년 7월기 사라지면서 저점이 더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4.2%로 시장 전망치대로 나와도 샘 인디케이터는 올라가서 네. 시장의 우려가 일소되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어쨌든 레벨보단 트렌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나 기대감 커질 텐데 여기서 그러면은 대응의 방법이 빅컷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빅컷과 25BP의 횟수를 늘리는 것과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돌이켜보면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서 처음부터 빅스텝을 했으면 되는데 왜 처음에 베이비스텝을 했다가 빅스텝으로 갔냐. 왜냐하면 네. 연준 모델도 그 물가 급등을 못 잡아냈던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연준도 어떤가요? 지금 연준의 기본 전망은 올해 연말 실업률을 4%로 봤었어요. 연준의 모델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본인들 궤적은 이게 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빅컷은 꽤 도박 같은 수예요. 저희 같은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 이반자들은 야 내가 늦으면 그 다음부터 다다다닥 해도 돼. 근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크죠. 네. 네. 물가가 7% 8% 나오는데 왜 그때 25BP 인상에 그쳤냐. 만약에 본인들의 정책이 실패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빅컷보다는 차라리 25BP씩 인하 횟수를 늘리는 형태. 그래서 아마 저희 하우스 전망은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연말까지 인하를 봤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4.2, 4.3 정도 나온다면 네. 세 번으로 바꿀 생각이고 네, 네.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네. 미국을 잘 보시면 기준금리가 지금 5.5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내년까지 최소 4% 이하로 반영하고 있어.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야 연준이 점도표에 찍어놓은 숫자를 봐.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볼 때 연준은 사실상 두 개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실제 기준금리랑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에 언지를 주면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시장금리 형성되고 네. 완화 효과가 나잖아요. 꽤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9월에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업률이 만약에 시장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더 크게 오른다. 면 빅컷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25를 하는 대신에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거를 크게 낮춰버리면 되죠. 저희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 대선 네. 얼마 안 앞두고 연준이 빅컷 같은 불편한 걸 하기보다 본인들도 어차피 점도표를 통해 크게 낮추면 그러니까 사실 정책 중에 최고 상책이 안 했지만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그거를 점도표를 통해서 가능한데 딱 9월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이니 빅컷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제한된다고 봐요. 25를 하되 횟수를 늘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많이 해줄게 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세계의 어떤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하나같이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긴축의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만약에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만약에 이렇게 주요국들이 통화국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 끝났고 네. 이미 사실은 미국 제외한 주요국은 다 인하를 한 번씩은 네. 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한 선진국 금리나 행렬이 벌어지면 네. 저희가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였던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좀 놀라운 게 아시아 이머징 쪽, 한국이 아니라 뭐 바트나 링깃 이런 쪽은 저희 아시아 외환 위기 때보다도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높은 긴축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이머징 국가들의 숙명 때문에 네. 저희가 IMF로 한국도 겪었죠. 아시아 외환 위기 때보다 그때 통화가 약세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되돌리면서 숨통이 좀 트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반기 들어오면서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네.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이제 하나하나 늘어가지만 그 시기는 좀 각각 달리하면서 그렇죠. 각자 도생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이 부동산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고 총재도 이런 언급을 많이 했기 하셨습니다. 때문에 네. 10월에 할 거냐 11월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것조차 부동산 가격 안 잡히면 안 할 수 있다라는 좀 강력한 발언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네. 저도 항상 이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은 저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이거는 저희한테 저희들은 정책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식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우선순위를 정책 위반자들이 정해준 게 의도치 않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보는 건 이번에 총재께서도 시장의 인하 기대가 과하고 경제랑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나 해도 되지만 네. 부동산이 너무 지금은 중하니 금리 동결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금통위가 있었던 날 시장 금리는 하락하고 외국인들은 1조 선물을 샀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저희가 국채 발행 계획이라고 하는 외생 변수를 제외하고 올해 6월부터 총재께서 계속해서 시장의 금리 하락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시는데 시장은 계속 금리가 하락을 해왔어요. 네.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경제랑 물가가 중요한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채권 시장의 판단인 거예요. 경제랑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네. 너무 좋아서 경제가 좋은가 보다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 이건 조삼모사지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이 늦춰진 시간 동안 경기가 악화될 수 있으니 금리는 빠집니다.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한국에서 2018년을 돌이켜보시면 네. 경험해봤던 내러티브예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됩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이 미국보다 중국에 두 배 더 들어가.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네. 한국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2016, 17년도 반도체 빅사이클 때 터졌던 반도체가 엽기저가 다 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금리 인상을 네 번 하고 QT란 걸 했는데 QT는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섭죠. 그때 그래서 당시 이주열 전 총재께서 미루고 미루다가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금리가 4월부터 쭉 빠져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쭉 빠지고 인상한 달도 더 빠져. 네. 왜?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리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내러티브가 됐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금통위 때 총재께서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과한 해석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미국 보세요. 미국이 인하를 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건 잭슨 홀 때였고 네. 사실 6, 7월까지도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레벨이 점점 금리가 다운됐던 이유는 야 이거 고용이 심상치 않다. 근데 대응을 못했어? 그럼 이미 늦었을 가능성을 가면 금리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지금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픽아웃은 했고 네.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인하까지 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라 저희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 저희 하우스는 10월 인하를 일단 네. 보고 있습니다만 네. 10월이냐 11월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삼모사다.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고 10년물 기준으로 3.2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10에서 20대 사이에서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 레벨대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자신을 채권쟁이라고 말하세요라는 좀 있었는데 네. 이 채권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밀림의 그러니까 뭐 그쵸, 사자? 밀림 사자. 아, 그렇죠. 밀리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자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바이더딥. 주식에서 말하는 바이더딥 같은 이야기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걸 먹고 사니까 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장인 좀 그래서 그냥 쟁이 좀도록 예. 밀림의 사자예요? 밀림의 사자 그러니까 어. 밀림의 사자 뭐 밀림의 호랑이 네, 뭐 맞잖아요. 그런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더딥이 주식에서 쓰시는 용어처럼 네. 채권 쪽에서는 밀림 사자 그러니까 약간 뭐 언어 유희 같은 거죠. 금리 올라가면 저기 노부장님 아직 안 가셨죠? 계시죠? 예. 부장님 저기 주성 네. 엔지니어링 고민하신 예. 분들 계시니까 잠깐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두 분이나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게요. 오늘 꼭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일단 저는 저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정부가 내년 채권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을 한다. 200조가 넘어요. 지금 201조 3천억 원을 발표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시장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는 연구원님께 궁금하고 잘 모르니까 국고채가 시장에 이렇게 많이 풀리면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좀 너무 쉬워요. 요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주식수 늘어나면 가격 빠지죠. 네. 희석되니까. 똑같죠. 채권도. 아, 채권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데 주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의 숫자가 늘어나면 네. 가격은 낮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증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요. 네. 순증 기준으로 거의 34조 가까이 늘어나서 그 발표가 있었던 날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늘어날 줄 몰랐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야 근데 채권은 참가 채권쟁이 말씀드려서 좀 불편한데 괜찮아요. 채권쟁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유증을 하더라도 그 번 돈 갖고 경기 지출을 늘리면 경제까지 좋아지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얘기했던 건 채권 발행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초에 세금이 없어서 외평기금을 활용한 게 있습니다. 그 외평기금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늘린 거래요. 그럼 이번에 아 정부가 가져가는 돈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세게 부양하면 금리 안 좋은데 그건 아니구나. 그거에 대한 안도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주식은 항상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 핵심인 것처럼 지금 채권 시장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냐 여부가 있습니다. 네. WGBI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면 한 12개월 각 기준으로 한 70조 정도는 외국인들 자금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상세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사실은 세금 문제가 됐던 게 뭐 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깨졌었어요. 법인세는 작년에 번 돈으로 내는 겁니다. 작년에 깨져서 올해 법인세 수가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올해 제가 FN가이드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까지 취합된 건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증액되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전망이 아닙니다. FN가이드 기준이에요. 네네네. 그럼 내년 법인세는 많이 거칠 거예요. 그래서 세자를 생각하는 거는 야, 이 정도 채권 발행 늘리면 내년 추경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훨씬 좋을 거라서 저는 사실 이번 뭐 국채 발행 이슈가 일시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유증 발표가 되면 이게 일단은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정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 것처럼 저희 같은 애들도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 유증은 살 기회를 주는 거다 피해야 되는 거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판단은 살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WGBI 관련돼서 사실 올해 하반기도 기대를 하지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 힘들면 내년 상반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게 네. 조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조건들을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좀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나요? 이게 일단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거를 써보고 네.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원화채권 시장의 접근성이 되게 그렇죠.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고 해보니 나쁘진 않다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푸치가 점수를 높게 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시장 참가자분들과 다녀본 느낌은 진짜로 네. 시장 참가자분들도 이건 그냥 5대5 정도인 것 같다. 9월에 편입돼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어렵다. 9월 발표인데 10월 초로 좀 미뤄졌거든요. 네. 10월 초에 발표될 이 윅비 편입 여부는 진짜 지금은 약간 5대5 정도인 것 같다라고 보면 시장도 근데 원래 그렇게 봤어요. 원래 시장도 어차피 예를 들어 시장이 9월을 100% 프라이싱하고 있다가 9월이 밀리면 충격일 수 있겠지만 원래 시장도 올해 9월보다 내년 3월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있었던 터라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9월에 어쨌든 푸치에서 원화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 3월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실 그 수급 이슈는 전 크게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좀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맞습니다. 하반기 채권 전략까지 마무리로 좀 들어볼까요? 네,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면 사자. 그러니까 일단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최고의 기회는 지나갔다고 봐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뭐 다이먼 회장이 금리 8% 막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우리나라 금리 고점이었고 네. 올해도 돌이켜보면 올해 4월 달에 야 이거 미국이 금리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할 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연내 고점. 그래서 네. 이미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쳤으나 최근에 시장에서 워낙 8월 달에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너무나 공포가 있다가 그렇죠. 반동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좀 그러니까 저도 이 타이밍에 방송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비쌀 때 나왔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가장 비싼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렇죠. 금리 말씀입니다. 네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물 기준 3.10에서 20 레인지면 나쁘지 않다. 다만 여기서 말씀 그 요즘 채권에 관심 많으셔서 꼭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은 네. 거는 금리 인하가 조금 시차를 두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장기채 투자는 경제를 안 좋아질 거다에 베팅하시는 거고요. 단기채 투자는 통화정책 베팅인데 금리 인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질 거에 투자하시는 장기채 투자가 훨씬 낫습니다. 오. 다만 금리 인하가 목전에 있을 때는 네. 단기채 투자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장기채 쪽은 양가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겠어. 장기채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럼 금리 인하는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니 장기 쪽은 양가적인 고민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근데 단기채는 그냥 금리 인하면 그대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미국은 당장 이번 달 인하 한국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니 그렇죠. 이미 금리 인하가 목전에 와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지금 신규 자금 집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장기보단 단기채를 단기가 유리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진짜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연구원님 현장에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개인 고객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주실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워낙 리테일 쪽에 수요가 네. 많아져서 저도 개인 고객분들 좀 요즘 만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경험은 저 같은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제가 데뷔하고 나서 리테일 고객분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채권 수익률 얼마나 나요? 그래서 아 그래도 사실 두 자릿수는 좀 어렵고 잘 나오면 7, 8% 납니다 했더니 그 아이도 기억나는 저희 VIP 고객분이 네네. 내가 한 자릿수 수익률 벌려고 증권사 다니는 줄 아냐 맞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개인 고객분들이 국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게 보통이고 제가 봐도 당연해. 아니 증권사 고객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릿수 보려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바뀐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두 자릿수를 네. 보려면 노부장님을 찾아가도 될까요? 이제 그래서 넘겨보려고요. 네. 일단 네. 광고 한번 보고 여러분 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 투자증권.
네, 오늘은 거시적인 이야기, 또 특히나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앞에서 나눠봤고요. 네.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죠. 저희 참여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너무 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더 많이 저희가 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링크 방법 1번 통해서 자 들어와 주시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방법 2번으로 가셔서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지요. 이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섯 종목 이상 기재해 주세요 했는데 그 이하도 환영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고민 상담이 딱 다섯 종목 네. 보내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두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만 저 이 종목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 분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투자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네. 많이 좀 뭉쳐서 저희 종합해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는 평당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묻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고 두 눈 부릅뜨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보내드려야 되니까 연락처 맞게 기재하셨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사연 닉네임 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젊으신 분인가. 자 오늘의 고민 익절할 때 수익을 좀 덜 먹고 나오는 느낌입니다. 투자 목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0이죠? 그러네요. 네, 0. 0이죠. 요즘에는 진짜 0입니다. 정말. 0.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투자를 하다 익절 타이밍이 오면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더 좀 기다려볼까 하는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절을 하면서도 수익을 좀 덜 먹고 나오는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사실 그런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실리콘2입니다. 39,8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화장품 유통회사로 알고 있는데 투자 진입 장벽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실리콘2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삼양식품입니다. 53만 4천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익절 후에 남겨두고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불닭볶음면 인기가 커지면서 공장 설립 이슈도 있더라고요. 현재 주가는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남겨둔 비중 모두 매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 LS 일렉트릭 19만원대에 매수했습니다. 8월에 MSCI의 신규 편입이 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좀 선반영된 탓인지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매수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변압기의 미래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 VT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예요. 최근 이 워런 버핏이 화장품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덩달아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주 계속 가져가도 좋을까요? 비중을 줄여볼까요? 마지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 인적 분할 이후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모두 함께 가져가야 할까요? 두 기업 따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노부장님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노부장님 이거 진짜 있었어요? 뭐 있다고 봐야죠. 네. 저희가 외쳐보죠. 노부장님 진짜. 노부장님. 네. 네. 영님이 쭉 보내주셨는데 다섯 종목 갖고 계시고 일단 성향이 좀 포트만 봐도 우리 네. 영님의 성향, 투자 성향 좀 보이나요? 너무 명확히 보여가지고. 그래요? 명확히 보인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대본을 받고 네. 그 어제 그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을 때 불닭볶음면을 먹었고요. 야 이걸 보고. 네. 아. 그리고 둘째 딸을 데리고 네. 올리브영을 가서 화장품을 좀 보고 야. VT 제품도 보고 그 다음에 다이소로 가서 이런 관련 뭐 미백 화장품이라든지 와. 뭐 비비크림 오늘 좀 피부가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달라 보이네. 네. 네, 오늘 바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살짝 이제. 보시다시피 K 웨이브 즉 K 푸드 뭐 뷰티 방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네. 즉 미국향 제품들과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좀 그래도 주식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추세 좋은 종목 그리고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편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제 성장주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흐름들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메커니즘을 봐야 된다. 네. 지금 혹시 네. 하나하나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 흐름만 좀, 네, 전략만 네, 간단히 보면요. 좋아요. 일단 주가가 이렇게 네. 상승을 할 때는 두 가지 증폭의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즉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낮은 밸류에 있다가 고퍼주로 이제 바뀌는 구간인데 네. 우리 그 상담을 주신 고객님은 영님. 여기에 네. 지금 들어가 있죠. 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마디를 과연 트레이딩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기로점에서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아서 아. 요게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다음에 각 종목별로 접근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내주신 사연자의 질문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하나씩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날 때쯤 여러분 추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님의 고민은요 익절할 때 수익을 좀 덜 먹고 나오는 찝찝한 느낌입니다. 투자 목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실리콘2 아직 경쟁업체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불닭볶음면 글로벌적으로 뭐 품절 대란이라던데 삼양식품 어떻게 주가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매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워런 버핏도 투자했다는데 화장품주 K뷰티 계속 상승 흐름 이어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실리콘2 네. 사실 영님께서 오늘 누보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실리콘2의 경쟁업체가 나타나더라도 지금의 주가 흐름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거 경제적 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실리콘2는 이 K뷰티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타사 대비 낮은 물류 그리고 인건비, 물류비와 인건비가 되게 낮다 보니까 OP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말은 이익이 잘 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떤 폭발적인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가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우수한 재고 관리.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그때그때마다 수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또 마케팅 채널에 돋보여가지고 지금 뭐 잘 안 팔리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상품들 내놔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플랫폼 우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국과 네덜란드들에서 수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2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이나 경쟁 업체가 약간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그 락인 효과라 그래서 한번 구매하고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워낙 이 강력한 플랫폼과 이런 그 OP 마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도 사실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대부분 제품들이 미국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 때문에 또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그 실리콘2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네. 제품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어제 구매한 그 제품하고 똑같은 걸 이제 단가를 비교해봤더니 국내에서는 2만 원 내외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4만 원 가까이. 즉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마진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즉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판매량, 그러니까 경기 그리고 환율.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실적이 유지되느냐, 성장하느냐, 또 반대로 실적이 감소하느냐를 지켜보셔야 된다. 이게 이 실리콘투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네. 결국 기업 선정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는 매매 타이밍은 차트를 보는 것인데 상단에 보면 지난번에 5만 4천 원대를 찍고 네. 그리고 약간씩 추세적으로 하락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8월 5일 날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 또다시 화장품 K-뷰티가 또 이슈가 되면서 또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추세예요.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성장주들의 가장 큰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잘 버티다가 올라가면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추세가 꺾여버리면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시되 이 추세 하단인 한 3만 2천 원 선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제시해 주신 가격대를 좀 잘 보자. 일단 그래도 우리 영님의 그 포트를 쭉 보면 오랜만에 네. 플러스가 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너무 띄어서 반갑다, 진짜.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좀 힘든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권에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을 했었죠. 네. 네. 그래도 실리콘 투도 지금 수익률이 한 3%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보유해 보자. 네.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수출입 데이터도 상당히 좀 면밀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53만 4천 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48만 원대 와 있고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8, 9%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뭐 삼양식품 하면 불닭. 불닭볶음면. 한국인의 매운맛을 네. 보여주죠. 네. 6월에 고점 찍고 지금 주가는 좀 영 힘을 못 쓰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불닭볶음면을. 저는 진짜. 이제 오리지널보다는 약간 좀 아재 입맛이라서 까르보나라. 아이고, 아, 너무 맛있게 까르보나라 맛있죠.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를 네.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또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렇죠. 수요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불닭볶음면의 지금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삼양식품에서도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 현재 그 판매량에 대비해서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상 실적까지 보면은 현 이익 감안 시 현 주가는 업사이드 포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주가가 그 미적지근한 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 또 많고 삼양식품이 내수보다는 내수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외 쪽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환율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좌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추세 하단에 거의 위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지지라인을 한 46만 원 정도 선정을 하신 뒤에 결국 주가가 또 모든 걸 말해준다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네. 46만 원 이탈하면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밑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입을 해서 아니면 60만 원까지를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추세가 살아났을 때 재진입하는 것도 전략이다. 아직까지 기업의 포텐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님은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일부 익절 후에 지금 남겨두고 계신 남겨두고 있는 네. 상황. 그래서 어쨌든 익절을 하셨으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는 네, 마음의 여유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아 그때 다 팔 걸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네.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남겨주셨고요. 다음 가볼까요? 세 번째는 LS 일렉트릭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 기업이 이제 8월에 MSCI에 편입이 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러면 올라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좀 지지부진해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실 MSCI 지수 편입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어, 과거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삭, 주식은 삭풍에 자라고 운풍에 시든다. 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올라가고 좋을 때 떨어진다. 이 말은 굉장히 경기 대비해서 선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노출된 재료는 더 이상 재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료 소진이 가장 컸습니다. 네. 주가 하락 원인이. 오늘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 변압기, 즉 이 LX 일렉트릭은 이 전력 기기와 전력 인프라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AI 산업에 따른 폭발적인 어떤 수요 그리고 글로벌 전력 수요에 따라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 인프라 미국이 결국 이 인프라 오래된 인프라를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LS 일렉트릭이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요. 네. 다행히 미국 북미 쪽으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그 우호적이고 다만 요것도 추세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어제 그 거래량이 좀 그제 같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그림인데 한 14만 원 정도가 저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좀 약간 이탈한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지라인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마지노선 한 14만 원 정도 잡으시고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이제 수급과 그 인기의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줄여서 좀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다시 시장 여건이나 뭐 회사 어떤 추이가 살아난다면 그때 재진입하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변압기 관련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물어봤어요. 사실 AI의 수혜주다 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도 맞아요. 또 선전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슈퍼사이클이 뭐 계속 될까요? 전력 쪽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번 트럼프와 그 해리스가 내놓은 공약에서 이 인프라 쪽이나 이런 쪽은 호불호, 그러니까 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변압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뭐 폭발적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었고요. 다음도 가보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우리 영님이 화장품 쪽에 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부장님 분석해 주셨지만 K-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대거 지금 포트에 있습니다. 다음 네. VT인데요. 아, 최근에 워런 버핏 뭐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나요? 맞아요. 울타뷰티 투자를 또 했었는데 어쨌든 화장품주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비중 줄여야 될까요? 이런 부분 궁금해하셨어요? VT입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그 올리브영을 간 게 VT 사러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제품을. VT에서 어떤 제품을? 리들샷을 사러 갔는데 핫하죠. 핫한데 네. 없어. 없어요. 모바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라고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 토닝샷. 그걸 샀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좀 발라봤는데 뭐 효과가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그치. 이 사연을 보낸 네. 게 우리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이 다이소 아 근데 어제 중요한 게 또 올리브영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제가 한 8시 정도에 갔거든요. 근데 다이소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이소에서만 살 수 있는 또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VT가 여기도 입점이 그러니까 상품이 있어요. 네. 그것도 없더라고요. 없어. 없어요. 네. 그 저가 또 가격이 싸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가성비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인디 브랜드 또는 이런 저가 브랜드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요. 네. 그 워렌 버핏이 울타뷰티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한 게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같다고 말씀 주셨고 VT에서도 이런 입점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2하고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리들샷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더불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해외 확장도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K-뷰티가 지금은 워낙 시장에서 인기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 그리고 환율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자. 그럼 현 주가 대비 추세적으로는 28,000원을 지지라인 잡으시고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현재는 그 위에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조금 더 상승 기대감이 있고 36,000원, 40,000원 돌파 시에는 2차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다면 보유
만약에 아래로 깨지고 내려간다면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쓰는 제품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좀 인기가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평생 쓸 수는 없잖아요. 아, 또 이렇게 맞다가 안 맞다가 또 신상 나오면 또 봐야 뭐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또 맞다 싶으면 한동안 걸 쓰기도 하고 지금 나나님께서 소름 끼치게 나랑 포트가 비슷하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나님도 그러면은 잘 이 K-웨이브를 잘 또 선택을 하셨네요. 네. 뭐 매수가에 따라서 또 물론 수익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네. 다음 가볼까요? 마지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자, 인적 분할 이슈로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스 두 종목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9월 27일 날 신규 상장 재상장을 한다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영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순위를 제일 높아요. 이 포트 내에서는 그쵸? 네. 플러스 16%, 17% 정도.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저리 올라서 과거에 잠깐 보유를 했다가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제 K9 자주포 잘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특화된 곡사포예요. 보통 다 이게 직사포거든요. 근데 K9은 곡사포라서 더 인기가 더 많은 편이고요. 네. 또 이제 독일 전차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가성비입니다. 아하. 네, 반값이래요. 비슷한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데 반값이야. 그럼 당연히 K 제품 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점유율이 50% 지금 이상을 하고 있고 70%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요. 이 방산주도 아까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그 대선주자들, 미 대선주자들의 수혜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영님께서 질문하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기업 분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어떤 게 더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사업의 특성을 좀 보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보이실 겁니다. 네.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항공 우주의 자회사로 다 있다가 이번에 이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에어로스페이스와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금 이제 가칭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개 그대로 방산 산업이죠. 시스템 하나 오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안하고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아, 보안하고. 예. 네. 그래서 사실 같이 있을 때도 좋았는데 떼놔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사실 뭐 반도체 그 HBM 관련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비전 보안 요새 민감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괜찮아요. 인기가 있는 업종입니다. 이 두 개는 원래 인기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 원래부터 방산 쪽에 좀 더 호가 있었기 때문에 방산 쪽에 조금 더 본다면 사실 요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물론 27일 날 상장 이후 온도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분할할 때는 요 오른쪽 게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제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인기는 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장님은 아빠를 더 좋아한다라는 말처럼 아빠였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성장주의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메커니즘의 지지라인은 어디일까 찾아보시면은 바로 24만 원대입니다. 24만 원대. 아직까지는 괴리율이 좀 있죠. 상당히. 반대로 위로는 32만 원. 요거 돌파하면 2차 상승 랠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위를 동시에 체크하면서 비중을 축소할지 늘릴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 종목 더 봐주셔야 돼서 네. 조금 부지런히 왔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남겨주었던 주성 좀 알려줘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살짝만 좀 네,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예요. 그래서 반도체 AI 반도체 수혜주로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다가 최근에 이제 좀 그 반도체가 약간 피크아웃 논란이나 장비주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일부 몇 종목들이 더 있는데 사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아요. 중국 쪽. 예, 미국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중국의 비중이 높다니까 중국의 경기와 굉장히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감적으로 중국은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 중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저는 전부터 갖고 있는 제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어요. 주식은 항상 좋을 때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4만 원 언저리 뭐 3만 원 후반대 왔을 때 축소하자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라 네. 좀 약간 아이러닉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팔아라 말라 말하기보다는 결국 추세가 더 이탈하기 전에 비중을 저는 줄여놓는 게 낫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도 이런 걸 보시고서 판단을 해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질문 중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한 3만 5천 원대 행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500억 정도까지가 얘네가 수용이 가능해요. 주성 엔진에서 그 공시를 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500억이 초과해버리면요 얘네들도 인수할 능력이 안 돼요. 네. 그 주식 매수 청구를 받아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와 매수 청구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매수 청구권 선택해야죠. 그렇죠. 지금은 반대를 해놓으세요. 반대를 해놓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에는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수 청구권 부근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고 안 되면 매수 청구하면 되죠. 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만 5천 원에 내다 파는 것보다 3만 5천 원에 내가 하방에 막혀 있는 청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청구권 사용법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고객센터나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금 반대 청구가 지금부터 될 겁니다. 그 반대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매수 청구 행사하려면 반대를 안 하고 찬성으로 가시면 청구권 못 받아요. 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행사할지는 그때 가서 주가를 보고 확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아빠님께서도 아까 반대를 일단 네.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청구권 사용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이 어디 안 가시고 네. 잘 계셨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FOMC도 있고 맞아요. 뭐 전후로 해서 또 거시적인 금리 많이 이슈가 있을 텐데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하고요. 노재근 부장님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뭐 자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거시적인 것부터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뭐 유한양행 지금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유한양행은 오늘 뭐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힘이 계속 네. 남아도네요. 유한양행은. 그렇지만 네. 전체적인 지수는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 내일도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Young,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